2024 올스타전 감독으로 내정된 KT 이강철 감독이 KBO와 허구현 총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강철 KT 감독은 전 2023 WBC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초호화 지원을 받았지만 1라운드 3회 대회 연속 탈락이라는 수모를 받았는데요. WBC 대회 전 당시 한국 프로야구 최고 에이스 안우진에 대한 학폭 여론을 신경 쓰며 국가대표에서 제외시켰지만 탈락 이후 그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변함없고 후회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소속팀에 배정된 선수가 학폭 폭로가 터졌지만 학폭 피해자를 무시하고 계속 기용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 허구현 총재는 3회 연속 WBC 1라운드 탈락과 국제대회 부진에 대비해 KBO 시즌을 앞당겼는데요. 이에 이강철 KT 감독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선수층이 얇은 KBO 리그의 실정을 고려하면 메이저리그처럼 두기 어렵다. 선수 몸값도 다르지 않는가. 올해 올리는 프리미어 시리가 중요한가. 올스타전이 중요한가라며 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야구 팬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강철이 WBC 수문장이라서 국제대회 성적이 엉망이다. 그런 논리면 올스타전을 없애라. 프리미어 발언은 왜서 욕을 먹는 거냐. WBC는 메이저리그 40인들도 나오는 대회인데 핑계대는 거냐. 국가대표 감독은 왜 맡은 거냐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